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산과 산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계류에 나왔는데요. 자, 이곳에서 오늘 족대지를 하다가 좀 다양한 토종민물고기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좀 괜찮은 친구들이 나오면 먹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에 꺽지 낚시 했던 곳이거든요. 꺽지 군영치기 했던 곳. 자, 오늘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충혈 사장님이랑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루어 전문가 김진철입니다. 네, 우리 루어 전문가이시지만 이제 프로님이시지만 오늘은 족대질 할 겁니다. 네, 저는 물통만 들고 다닙니다. 아, 네, 깍두기 해주세요. 네,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수심이 어느 정도 좀 깊어져가지고 장화가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다치지 않기 위해선 장화 착용하는 게 좋고, 진짜 이제 빠루질이라 하죠. 빠루질로, 와, 이거 돌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 대고 있을까요? 여기 물이 일로 가니까 일로 하는 게 낫죠. 자, 한번 이렇게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족대가 또 커가지고 심지어 들어볼까요? 없어. 안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과연, 오, 없지, 왜? 큰일 났다, 여러분. 족대질 하러 왔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오, 넘어져. 와우, 오, 진짜 있다. 돌고기인데요? 여러분, 돌고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열심히 잡은 돌고기. 돌 밑에 숨어 있어서 돌고기래요. 야, 좋아요. 자, 좋아요. 여기를 댈게요. 와, 진짜 크다. 됐나요? 네. 오케이. 우와, 퉁가리. 오, 요, 새꼬미꼬리. 아우, 새꼬미꼬리 떨어졌다. 야, 방금 새꼬미꼬리는 탈출해서 나갔고요. 지금 굉장히 큰 퉁가리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이게 고급 어종이거든요. 색깔 정말 이쁘죠? 와, 들어가. 요 돌. 과연, 오! 네, 뭐 있어요. 이거 종개다, 종개. 미꾸리 같아요, 미꾸리. 어? 종개인가? 종개죠? 야, 종개가 나왔어요. 애기 꺽지 나왔고요. 애기 꺽지 풀어줄게요. 꺽지 풀어주고, 이게 무슨 종개인지 혹시 아세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종개 종류가 되게 많고. 비슷비슷한 데가 많아서. 아, 그럼 얘도 풀어줄게요. 종류를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잡아가서는 안 돼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보호종인 종개가. 네, 보호종 종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풀어줘야 돼요. 아, 토토다. 오케이, 갔어요. 아, 이거 합니다. 아, 근데 진짜 겨울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 다 어디 갔나 봐요, 진짜로. 자, 호호, 오, 퉁가리 고급 어종. 야, 고급 어종 퉁가리. 우와, 대물꺽지. 와, 진짜 큰데요? 이 정도면 한 10 중후반 되겠는데요? 와, 굿. 결국에 나왔네요. 자, 이렇게요. 와, 맥이 나왔으면 좋겠다. 맥이 한 동안 안 보셨죠? 못 보셨죠? 못 봤죠? 오, 퉁가리 들어갔다. 잠깐만요. 야, 퉁가리 엄청 크다. 퉁가리가 들어간 게 눈에 보였어요. 우와. 지금 되게 못 잡았는데도 생각보다 그래도 다양하게 있네요. 얘가 돌고기였나요? 와, 돌고기 엄청 크다. 우와! 안 돼! 죄송해요! 방생했어요. 여기 맥이 있으면은 진짜 큰 거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또 꼈다. 아이고.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아, 팬티 터졌어. 팬티 젖었어. 잠깐만, 여기 올려놓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3종 세트 나왔거든요. 야, 돌고기, 그 다음에 퉁가리, 꺽지. 야, 꺽지 묻혀 넣어야겠다. 야, 꺽지. 퉁가리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큰 것만 잘 나옵니다. 이게 퉁가리가 거의 다 큰 사이즈거든요. 퉁가리, 돌고기야, 빨리 방생해줄게. 빨리 뛰어. 사실 들어가. 자, 갑자기 불타 올랐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 여기 외곽으로 가 있네. 요즘에는 여러분들 애들이 물살 센 데 없고 다 이런 데 얕은 데가 있어요. 이제 산란을 하려고 따뜻한 데로 나온 것 같아요, 모기들이. 아, 아무래도 물살이 센 데보다. 네, 이쪽은 이제 좀 따뜻하잖아요. 얘는 안 되는 돌이에요. 아, 안 되는 돌이에요? 아, 이 돌, 이 돌. 들어왔다. 뭐야? 돌은 안 되셨는데.
예, 네, 잡았다. 나이스. 뭐야? 그냥 잘 나왔어요. 아, 이번에는 푸른님께서 족대질 하신대요. 낙대. 아우, 오. 푸른님,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 프로가 족대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김진중 프로 선수님을 제가 오늘 뵐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 학교 선배라고 하셔서 오셨어요. 네? 학교 꽝이에요? 아, 제가 있으면 잡았을 텐데. 와, 돌 진짜 크죠?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좀 보이시나요? 뭐 나왔어요? 돌보기 한 번에 나왔습니다. 아, 와, 두 번에서 한 번 나왔으면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 와, 진짜 큰 토실토실한 지금 나왔어요. 자, 뭐가 나올지. 오, 느낌 좋다. 오, 느낌 좋다. 과연? 오, 사이즈 어때요? 보통 사이즈예요. 아, 보통 사이즈요? 야. 아,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봐서 방생해줄게요. 아, 이거는 방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방생해줄까요? 네. 아, 좀 작은 건 방생해줄게요, 여러분. 오, 야야야, 잘 가. 저기 들어갔네. 또 잡힌다. 너무 멀리 가야지. 네, 지금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진짜로 겨울에는요, 동면할 때 애들이 몰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잡을 때 수십 마리씩 나오고는 하는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안 잡히거나 많이 잡혀야 두세 마리? 막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풍경 기가 막히죠? 물도 엄청 깨끗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슬러지가 일어나는 건 있지만, 물 자체는 깨끗해요. 족대 신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간다. 너무 아래 대인 것 같아요. 어, 됐나요? 와, 결국에. 과연? 퉁가리. 퉁가리? 퉁가리요? 퉁가리야? 퉁가리. 나이스. 오호. 와,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오! 돌고기인데요? 어, 돌고기도 지금 귀해가지고. 와. 서비스. 좋아요. 돌고기 두 마리 나왔어. 와, 요 껍질 이거 좀 작다, 이제 보니까. 프로님, 혹시 낚시가 재밌어요? 족대질이 재밌어요? 둘 다 재밌는데. 아, 물고기 잡는 게 재밌어요, 진짜로. 이게 들쳐 올릴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서. 와, 이게 온몸을 써서 이게 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됐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힘을 많이 썼는데 없다니. 자, 지금 이게 보다 보니까 얘가 좀 아까도 보니까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벌레 방생해 줄게요. 가라. 가라. 저기 있다가 아마 잘 갈 거예요. 뭐 잡으셨어요? 메기 같은데? 어, 메기도 있어요, 메기. 에? 진짜요? 그건가 보다. 강메기인가 보다. 대물급 돌고기야. 돌고기도 제일 커. 오, 이거 그냥 메기인가? 미운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메기 같은데. 자, 우선은 우와, 돌고기. 어이구, 방생할 뻔했다. 돌고기 엄청 큰 친구랑 그다음에 얘가 특이하네요. 얘가 그냥 메기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이 있던데? 오, 큰일 날 뻔했다. 그 산메기는 이제 미우기. 이거 흔히 깔딱메기라고 하는 메기인데 얘는 그냥 메기 아니에요. 깔딱메기 아니에요. 어, 진짜요?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메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메기예요? 아, 그럼 얘는 방생해 줄게요. 네. 그 미우기면은 큰 편인데 메기. 그냥 메기는 가라. 돌고기 좋습니다. 나이스. 아,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한 시간 좀 안 되게 했는데 정말 재미지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잡고 있습니다. 오, 와, 대박 터졌다. 와, 대박. 처음으로 세 마리 이상 잡아봤어요. 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사이즈가 엄청 크다, 다. 우와. 좋아. 자, 들어가. 와. 좋아요. 뭐예요? 뭐 올라왔잖아요. 뭐예요? 동작이 맞아요. 와, 오, 진짜다. 그렇죠. 동작이 맞죠? 동작이 맞아요. 야, 처음으로 동작이가 나왔는데 눈이 없는 아이가 잡혔어요. 야, 동작에. 구멍구멍이 어떻게 컸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감각으로 잘 살았나 봐요. 얘는 뭔가 불쌍하니까 더 강화시 때 물어줄게요. 야, 가라.
괴물 꼭지다. 진짜 크다. 너무 커가지고 와, 야 저거 진짜 20이다. 와 지금 담을 때 숨 죽이신 거 보이셨죠? 저 숨 안 쉬고 넣었어요. 떨어질까봐 방생 유튜버라 제가.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족대 신께서 족신께서 이제 삐를 받으셔서 아 뭐 나왔어요? 아 그냥 종개예요? 네. 새꼬미 꿀이 아니죠?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 종개였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 통갈이 또 나왔다. 아 미꾸리예요? 종개예요. 종개요? 이게 앞에 저게 있어요. 이게 가시 같은 거.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네. 야.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저희가 혼자 저희끼리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어르신들도 같이 드실 거라서 지금 최대한 많이 잡고 있습니다. 큰 아이들로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돌입니다 여러분. 들리나요? 어 들리네.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물고기 나가는 거 안 보여요. 이쪽에는 족대로 들어가면 족대로 들어갈 거예요. 와 느낌 좋다. 진짜 마지막 돌인 만큼 기대 기대.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뭐예요? 동작이다. 엄청 큰 엄청 크던데? 진짜 동작이에요. 동작이라고 저 봤어요 그거를. 와 진짜 잘생긴 동작이에요. 와 잠자리 수채 나왔고 동작의 빠가사리입니다. 빠가사리 이건 강빠가라고 하나요 이런 걸? 원래 빠가사리가 방언이잖아요. 동작애가 네. 맞는 표현이고요. 흔히 빠가사리라고 일컬어지는 게 동작애 그리고 대농갱이도 다 빠가라고 그냥 부르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동작입니다. 동작이도 되게 편해요. 이거 진짜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 아 이런 돌을 놔두고 갈 수 없죠. 역시 족신입니다. 자 볼게요. 프로님도 지금 재미 붙이셔가지고 네. 이거 보자.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와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도망가요? 아 흙탕물이 있는데 저쪽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 그래도 퉁가리 퉁가리랑 돌고기. 와우 굿.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족대질이. 우선 잡은 거는 꺽지 그 다음에 퉁가리 그리고 여쭤보니까는 이제 수수 미꾸라지라고 하고 뭐 동작애랑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손질한 거 싹 다 넣을게요. 후 대봉 짜라랑. 오 여기 김 때문에 안 보여. 푹 다 끓였어요. 해먹고만. 자 여러분 이제 다 끓였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토종 민물고기 이 퉁가리랑 여기에 새꼬미꾸라지랑 뭐 동작에 그다음에 퉁가리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먼저 한번 드시죠. 네 먼저 드세요. 프로님 먼저 드시죠. 네네. 민물고기보다 저는 좋아해가지고서. 프로님이 네. 그 잡는 것만 좋아하시고 민물고기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이게 퉁가리야. 퉁가리가 진짜 고급 어종이래요. 맛이 엄청 좋아서. 맥이 맛이랑 똑같은데? 맥이 맛이랑 똑같아요? 저 퉁가리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빨리 원장님 드시죠. 네. 저 퉁가리 먹어요. 퉁가리 전 라면에 넣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많이 드셔보셨어요? 네 퉁가리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저도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퉁가리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럽다. 여러분 진짜 맥이 아니면 빠가사리 먹는 맛이거든요. 빠가사리 매운탕 같은 거 드셔보시면은 똑같은 육질의 맛입니다. 그리고 라면. 라면은 질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중 민물고기를 한번 족대를 잡아다가 라면에 넣어서 먹어봤는데 라면 맛은 라면 맛이에요. 근데 소중 민물고기 이 퉁가리를 건져서 먹어보니까 색다른 맛이에요. 동작에도 하나 드셔보세요.